강바람에 치마복을 스치며 다같이 하나 둘셋넷 군인가보다 하니 소식이 오네. 다같이 하나 둘셋넷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깐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 큰애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대헤야 노를 저어라 삿대를 저어라 처녀 뱃사공 아니 총각 뱃사공인가요? 어쩌면 총각의 치마 자락이 그리고 손끝이 저리도 고울 수 있을까요? 총각 뱃사공 이찬원의 치마폭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사공이에 누가 뭐래나 늙으신 부모님을 헤헤야 모시기 반갑지요 헤헤야 너를 쳐라 사태 사태를 쳐라